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소식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두 번째 기회가 남아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기회를 당신에게 주기로 했다는 결정입니다. 아직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아직 결혼 안 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났다고 낙심해 새카맣던 표정이 되살아납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s the second time. 큰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요나가 해안가에 서서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이 떠났던 그 처음 요바 항구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장소로 지금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해변가에 서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다시스로 떠나던 배, 깊은 잠에 빠졌던 자신, 갑자기 찾아온 큰 폭풍우, 바닷속에 던져지던 그 순간, 큰 물고기에 삼켜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던, 다 지나고 알고 보니 3일이었던 그 시간,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온 항구. 요나는 한마디로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이제 할 일이 있겠습니까? 요나는 그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도시를 회개시키는 그 어마한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회한이 밀려왔겠죠. 전대미문의 그 사명은 이젠 다른 선지자에게 주어지겠지? 나는 끝난 거야.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삶을 자포자기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찾아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너를 용서는 하지만 너를 사용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요나를 부르시던 그 순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한 번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다 말고 중간 하란에 머물렀을 때, 한참을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째 찾아오셔서 또다시 불러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한 번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단번에 순종해야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 한 번에 순종하지 못했어도 또다시 부르시고 처음 그 약속 그대로 하나도 낮추지 않으시고 그 약속 똑같이 다시 해주시고 끝내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하나님이 왕자인 자기의 손을 빌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 착각하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은 모세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에서 40년이나 허송세월을 한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사명을 망쳐버린 실패자의 인생 같았을 겁니다. 40년이 다 지나고 이집트에서 모세 왕자에게 기대를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처음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또다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요나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다 말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던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계획하며 행동하다 망쳐버린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편한 길을 가겠다고 정반대로 길을 떠나버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깨끗한 유리를 이제 떨어뜨려 왕창 깨지고 나면 이젠 창틀에 다시 끼울 도리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라면 몰라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다 말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에 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까지 쫓기는 신세가 된 건 결코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요나에게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두 번째로 나갈 면목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지 못하실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나도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에게 주신 계획은 플랜 B가 아니었습니다. 플랜 A였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플랜 A를 거절했습니다. 망쳐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보통 이렇게 하면 바로 잘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해도 프로젝트를 망친 그 장본인에게 똑같은 플랜 A를 또다시 맡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A를 그대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10억 공사를 고의로 망친 직원에게 그 똑같은 10억 공사를 다시 해보라고 또다시 맡기는 오너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태초부터, 아니 만세 전부터 예정되고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만드실 때 니느웨의 회개까지 생각하며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요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 요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요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조롱을 받더라도 요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한 것처럼 요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을 때 그것은 플랜 A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몹시 흔들리고 도망쳐버린 사실을 생각하면 플랜 B도 아깝고 플랜 C나 플랜 D를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너무나 싫어하는 B, C, D를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비록 목숨을 건졌지만 다시 선지자의 신분으로 봉사할 만한 능력과 기능은 상실했을 거야 라고 누구나 예상했겠지만,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용서한다 하면서도 그러나 잊지는 않겠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요나를 용서하실 때는 다 잊어버리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로 우리를 다시 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써주신다는 것이 바로 용서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저처럼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써주시는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그분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고 의심하고 주저했던 요나가 하나님이 플랜 A를 똑같이 들고 두 번째로 요나를 찾아오시자 전과 같이 그분을 대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한결같으신 태도, 신실하신 모습에 요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처음에 가지셨던 그 디자인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시고 그 디자인을 처음 그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에 요나는 할 말을 잊었을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지금 그대로지만 요나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명령의 내용, 그 컨텐츠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이 전혀 바뀌지 않고 또다시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두 번째로 다시 찾아오셨고 명령도 여전히 니느웨로 가라는 플랜 A였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가 예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망가졌다가 회복된 존재로 서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망가진 니느웨를 회복시키려고 아직은 망가지지 않은 요나를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망가진 니느웨를 회복시키고자 철저하게 망가졌다 회복된 요나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나 자신이 이 하나님의 A급 플랜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A급 도구가 된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메시지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네가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갔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던 요나가 전하는 그림이 된 겁니다. 이 이상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메신저가 바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된 것이죠. 이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라는 정반대 지점으로 계속 떠나가도 자신이 있으셨던 겁니다. 니느웨만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버린 도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나는 니느웨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 자신이 먼저 부서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녹아지고 잃어버린 바 되고 다시 모양을 잡고 리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심정과 처지를 제대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자기 성격대로 좌충우돌할 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을 중단시키진 못합니다. 죄는 계속 플러스 플러스 더 했을지 몰라도 은혜는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 넘쳐 흐르는 법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해도,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 그분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다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죽기까지 하는 이 경험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나가 죽지 않았을 때 실패도 없이 자신만만한 의인처럼 그대로 처음에 곧바로 인외로 다이렉트 직행해서 갔다면 오히려 니느웨에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곳에 회개의 열매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메마른 심판의 메시지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가 실패했을 때, 자기 의로움이 무너졌을 때, 폭풍치는 바다에 던져져 사실상 죽었을 때, 그러고 난 후 그러한 그가 니느웨로 가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회개의 열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온 민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처럼 요나 한 사람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게 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패에서 성공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끝에서 시작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려감에서 올라감이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통과 실패를 통해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기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오게 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게 하시고, 슬픔에서 기쁨이 나오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이 나오게 하시는 것 이상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나를 그렇게 바꾸셨고, 그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도 그렇게 바꾸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 선지동산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을 고통과 실패와 좌절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여러분을 겸손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진정 치유자, 위로자, 섬기는 자, 그리고 화해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